풍선덕호를 꺼내서 심어주려고 여기 양말에 철사를 이렇게 일자로 해서 크게 박아놨고요. 여기 풍선덕호를 심어주겠습니다. 조금 깊이 불었고요. 흙이랑 마사를 조금씩 섞어서 넣어주려고요. 여기가 원래 양귀비가 있던 자리였는데 양귀비가 과습을 되게 싫어하는 녀석이라 우리나라 장마철에 많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 공간을 흙을 배수를 신경을 못 써서 좀 더 일찍 양귀비가 갔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급해졌네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풍선덩굴 이름처럼 이렇게 덩굴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팔이랑 만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물 4리터에 액체 비료 4ml를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시비 겸 물 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큰 찔레랑 편백나무랑 한잎세이지도 흙이 말라있더라고요. 아, 여기 이 유칼립투스 폴리안이랑 무늬마삭도 물주기 합니다. 아, 이 무화과도요. 되는데 오늘 좀 물주기 할 식물들 양이 많은 편이네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핸드드립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주기를 하고 식물들을 안으로 들이겠습니다. 오늘 6월 27일이니까 30일까지 이렇게 액체비료 12 해주면은 6월 10일은 끝날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여기 이 생장점을 잘라주고서 경과를 봤는데요. 고맙게도 양쪽으로 줄기가 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오른쪽 녀석은 건강하게 자랄 것 같은데 이 왼쪽 줄기는 약해질 것 같아서 잘라주려고요. 이렇게 자르면 고무나무 특유의 이렇게 액체가 나오고요. 이거를 이렇게 휴지로 잠깐 몇 분간 이렇게 놓으면은 금방 말라있더라고요. 그리고 씨앗들은 이제 매도우 세이지는 본잎을 내고 있고요. 여기 제시님이 나눔 주신 브론즈 펜넬은 한 녀석은 씨앗 껍질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기 수레국화도 본잎을 내고 있고요. 여기 메리골드는 본잎부터 나 메리골드 이러고 있고요. 여기 공심채도 이 녀석이 제일 먼저 아직 다 벗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트피 제가 데려오면서 꺾은 녀석은 다행히 여기서 새로운 잎을 내는 거니까 적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층에는 이렇게 루피너스도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늘 아마도 있고 에키네시아 할리다라는 녀석이 아직 발아를 못했고
오늘 보이는 녀석은 산세베리아 문샤인이라는 녀석인데요. 저는 이 녀석이 점점 초록빛이 돌길래 원래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땐 이런 하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흐릿해졌나? 원래 이런 정도의 밝기였나? 이랬는데 원래 처음 냈던 색깔의 새잎이 처음으로 나고 있어요. 무늬가 있는 무늬종의 식물의 경우 원종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있다고도 하던데 문샤인도 그런 건지. 근데 또 다시 밝은색 잎이 나왔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말발돌이는 여기 이렇게 새 줄기를 냈고요. 아지안텀도 이렇게 새 잎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녀석은 사계코스모스가 기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꽃도 제대로 건강한 녀석 두 개 피고 새로운 꽃대도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주기를 마쳤습니다. 여기 휴지도 뗄게요. 저는 구슬수서나 하엽지는 잎을 다 잘라줬고요. 그리고 어제 물주기했던 사계코스모스가 자꾸 땅으로 처져 있어서 생장에 방해가 되는가 싶어서 분재철사로 간이 울타리를 만들어 봤어요. 혹시나 이거 만들고 나서 잘 자라면은 나중에 이거 만드는 장면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족해요. 얘가 일단은 일어서서.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삼색 고사리가 새 잎을 잎끝까지 마르지 않고 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메리골드를 작업실로 가져가서 화단에 심어주려고요. 이 녀석이 진딧물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화단에 심는 걸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심으러 갑니다. 근데 오늘은 해가 좀 있으면 질 것 같아서 데려다 놓고 다음 주나 심어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스위트피 데려오다가 줄기를 꺾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우유팩을 썼고요.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높이가 찰떡이에요. 지금 이제 비가 떨어지네요. 물을 줬는데. 아무튼 이렇게 작업실에 잘 왔고요. 파종이들 물을 줬고 메리골드도 잘 데려왔습니다. 여기 제가 왔을 때 여기 바질, 여기 얘네도 바질인데 이 칸은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위에 올려놓을게요. 여기가 그래도 온실이라 물 마르는 게 늦어서 여기 두겠습니다. 화단에 나팔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심어준 풍선 덩굴은 좀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미초 뒤에 나무 둥지에서는 버섯이 자랐어요. 지금 요즘 계속 비가 오려고 하다가 얼마 안 오고 지금도 먹구름이 끼긴 했는데 금방 또 지나갈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삽목해둔 이 크리핑 로즈마리랑 제주 겹산수고 그리고 최근에 심어준 퍼베나 하스타타 쪽에만 물을 주었습니다. 바질도 따줬는데 또 잎이 몇 장 더 컸네요. 지금 집에 한 차례 가져갔는데 아직 페스토를 할 만한 양이 모인 것 같진 않아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몬드 페페에 물을 줬는데요. 아몬드가 많이 열렸죠. 네, 이렇게 원래 여기 처진 쪽에 지지대를 해줬는데
혹시 고정이 됐나 불러봤는데 하나도 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철사를 좀더 자연스럽게 해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데요. 오늘은 비가 온종일 올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건조한 걸 좋아하는 로즈마리랑 또 박지란을 물을 줄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물을 줬어요. 하루 종일 습한 날이긴 한데 흙이 완전히 말라 있어서 얘네들까지 물 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뤄두었던 마사 멀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자꾸 흙이 물주기 할때 잎에 튀면서 이렇게 잎이 더러워지면서 자꾸 병이 옮아오거나 그리고 왠지 느낌에 벌레도 더잘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로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로 멀칭을 하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제일 친숙한 마사를 사용해서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사를 저기서 씻어가지고, 체에 걸러서 씻어가지고, 여기 옮겨가지고, 사실 여기 옮겨서 사용하는데, 그 원래 있던 흙이 좀 높아서 조금씩 파줬어요. 2cm? 조금밖에 못 팠어요. 이미 심겨져 있는 식물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아미초 꽃 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블루베린 탄저병이 와서 아미초랑 키가 정말 똑같아졌어요. 우리의 나팔꽃님은 이렇게 여기 천사와 악마 같죠? 네, 저는 이렇게 식물들 아래 흙을 멀칭을 해줬고요.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할까 봐요. 여러분, 정말로 흙이 덜 튀어요. 너무 좋은데요? 맨날 흙이 여기 묻어있어가지고 다시 닦고 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거든요. 전 너무 만족합니다. 여기는 조금 듬성듬성 있어서 나중에 한 포대 더 사서 깔아줄게요. 그리고 마사를 쓰실 때는 꼭 씻은 마사더라도 한번더 씻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너무 만족스러운 게 일단 물주기 할때 흙이 다시 위로 식물 잎으로 튀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약간 밝은색 마사를 까니까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서 색은 어두운 색이었으면 더 좋겠다 싶긴 한데요. 어두운 색 멀칭 재료를 찾다가 마땅한 걸못 찾아서 마사로 했어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멀칭 재료가 있다,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밝은 색 빼고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작 해줬으면 이 탄저병도 좀 비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 할 일은 다한것 같아요. 말발돌이 냄새 맡고 있어요.